내가 나 스스로 그 당시에 나를 봤을 때 현장에 나 같은 어떤 사람은 어쨌든 없다. 이런 그러니까 롤모델 할 만한 사람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어려 보인다거나 좀 이렇게 약해 보인다거나 뭔가 이렇게 뭐 아주 마초하지 않고 이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영화를 할수 있는 걸까? 이 거친 현장에서 지금 이제 80년대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감독 생활도 잘 못할 것 같고 나는 그러면 영화의 한 일원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한 일원으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절인데 마침 새로운 세대 이렇게 제작자들이 나타났어요. 뭐 신시네, 명필름, 뭐 진짜 프로듀서란 개념이 처음 생겨나고 그들이 졸업작품 전에 와서 젊은 감독들을 눈여겨보고 하던 첫 세대예요, 거의. 그러면 시시네라는 데에서 진짜 와서 이제 인연이 돼서 거기서 준비도 해보고 했지만 데뷔라는 건 쉽진 않죠. 실제로 데뷔한 건 7년 후에, 98년도에 데뷔를 했지만 좀 그전 세대와 좀 다른 게 있다면 영화 아카데미라는 날 통해서 연출부를 하지 않고 데뷔할 수 있는 거의 최초의 세대가 된. 처음 그 제가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영화의 연출부를 시작을 했는데, 글쎄 이제 그 졸업작품 만들면서 감독이었는데 이제 연출부로 들어가니까 아주 뭐 굉장히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배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내가 어떤 이런 나도 작품을 만들어봤던 단편영화 감독인데 하면서 그런 좀 뭐랄까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는 영화에 연출부를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같이 했었고 그때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박정원 감독님께서 옴니버스 영화를 하신다. 그게 이제 그래서 저도 거기에 연출부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맥주가 애인보다 좋은 일곱 가지 이유라고 강우석, 박정원, 고인이 되신 박철수 감독님, 정지영 감독님, 그 당시 가장 화려한 중견 감독님 일곱 분들이 모여서 만든 옴니버스인데 일종의 이게 어떤 숨겨진 필모그래피죠 다들 그 당시 뭐 영화 잡지 20자평에 뭐 중견 감독들의 집단 자살극이다 뭐 이런 평도 나오고 근데 저야 뭐 연출부였으니까 저는 거기서 슬레이트를 쳤어요. 처음 영화 현장에 가본 거였고 집에서 슬레이트를 막 연습을 했던 거울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3기 박기용 선배님 쪽으로 제가 무슨 택배가 전달되듯이 저를 글로 넘기셨죠. 이제 박기용 감독님 연출부로 가서 이제 정우성 박신양 씨 나왔던 그 모텔 선인장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한 1년 정도 시나리오 작업에 같이 참여하고 거기 조감독을 했었죠. 그때 이제 저랑 장준환 감독이랑 같이 연출부를 했었고요. 요즘은 많이 좋아진 편이죠. 연출부들 월급 받거나 이제 따로 계약을 정식으로 해서 하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모텔 선인장의 예를 들자면 그때 우노필름에서 우노필름이 되게 잘 나가고 이제 스태프들 잘 해주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준으로 제가 모텔 선인장에 총 1년 10개월 일했는데 받은 돈이 다 합쳐보면 750만 원인가 그랬어요. 한 달에 얼마를 받은 거지? 결혼식 비디오, 회갑잔치 돌잔치, 동양기전이라는 회사 알아요? 사다리차 그 만지 오퍼레이팅 하는 기사님들이 까막눈이 많대요. 그 자세한 책으로 설명서를 만들어도 그분들이 그걸 안 본대요. 사다리차 작동법 비디오를 제가 연출한 거죠. 찍고 편집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레버를 올립니다. 그리고 뭐 안전핀을 풉니다. 이런 거를 제가 직접 하면서 막 찍어서 그걸 두 명이서 찍어가지고 250만 원을 받았죠. 동양기전이라는 회사로부터. 그 당시에 영상원에서 이제 어떤 기술 조교를 뽑는다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일주일에 뭐한세 번만 나가면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활비 정도 벌면서 시나리오를 좀 써볼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려고 들어갔는데, 시나리오는 잘안 써지고, 맨날 놀고, 예, 뭐, 일하고, 뭐, 조교 일 2년 채우고 나서 바로, 연출부 자리가 없을까 했는데 때마침 그때 또 봉준호 감독이
박철조 감독을 맡은 예, 모태선인장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또 아카데미 선배이시기도 한 박기용 감독님 데뷔작인데 장편 데뷔작. 예. 그래서 거기에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예, 저희 연출부가 세 명이었는데 세 명을 어디 문막에 아파트가 논밭 사이에 덜렁 하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떨궈주고 가면서 이제 여기서 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유령이라는 시나리오였어요. 사이더스 전신인 모노필름에서 예, 만든 거였어요. 차승재 대표님이 예, 너희들 좀 괜찮게 보셨나 보죠. 그래서 너희들 세 명이 한번 잠수함 영화 써봐. 잠수함이면 되고 일본이랑 싸우면 돼. 자 이제 써봐. 전하 김태용 감독은 뭐 연출을 같이 하면서 고민도 비슷했고 욕망도 좀 비슷해서 많이 친하게 지냈는데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주 나이브하고 순수했던 그냥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었고 토이스토리를 본 어떤 감흥이 좀 남아가지고 곧 3D 애니메이션, 3D 영화의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졸업하고 SF 시나리오, 장편 시나리오 1년 집필하고 그거를 홍대 디자이너, 홍대 시각 디자인 전공한 친구들과 애니메이션 만들려고 1년 동안 회사 만들어서 사실 그 연구했었거든요. 약간 치기어린 그냥 반골 정신으로 남들이 안 해보는 거 하고 싶어. 좀 더 미래에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싶어. 그래서 1년을 그렇게 보내고 그 시나리오 다 뺏기고 이제 망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99년이었기 때문에 지구가 망할지 모른다. 이게 2000년대가 오기 전에 뭔가 세상에 뭘 남겨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위협을 느꼈어. 세기 말에. 그래 뭔가 해보자. 뭐 다른 욕망들도 많이 있지만 조금 더 뭐랄까 계산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세상이 내 리듬과 다르게 움직이니까 좀 더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그냥 바보처럼 부딪혔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준비 안 된 상태로 데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별로 안 좋은 거 쓰는 건 쉽거든요. 쓰고 공모전에도 굉장히 많이 내고 뭐 매번 여지없이 떨어지고 근데 한 10편 정도 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 아카데미를 못 갔으면 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영화 아카데미 저한테는 좀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 세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영화 아카데미를 간 것과 임상수 감독님의 연출부를 한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의 제 아내랑 같이 영화를 하는 것. 임상수 감독님 연출부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었거든요. 임상수 감독님이 연출부 때 그 이틀에 한 번씩 던진 얘기는 요즘 좋아하는 책이 뭐야? 요새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나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으면 얘기해. 이런 책 봤어? 그런 얘기를 이틀에 한 번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책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냥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술 마시면서.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연출부 끝나고 나서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졸업을 할 때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나한테 DP를 하라 그랬고 DP를 왜 해야 되고 무엇을 DP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영화 아카데미 다니면서 물론 제가 그 시간에 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졸업할 때가 되니까 그 생각을 도대체 DP 그래 뭐 조명을 해야 돼. 그렇지. 왜 해야 돼? 왜 해야 되고 이걸 하려면 무엇을 봐야 돼? 이거에 대한 가리킴은 아무도 준 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누군가 어디에 촬영팀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이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졸업을 하고 그리고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죠. 막연하게. AFI를 딱 갔는데
정말 그레이카드에 대한 건 30분을 얘기를 해요. 딱 정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거는 그냥 갖고 있는 기준점이지 이렇게 찍어서도 안 된다. 너희들은 이제 이것을 벌리고 찍고 재해석해라. 그게 이제부터 너희가 가져야 될 AFI에서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게 여기서 배우는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AFI에서 배운 건, 물론 아카데미에서 못 배웠지만 AFI에서 배운 건 내가 왜 빛을 봐야 되고 내가 왜 빛을 다뤄야 되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된 거죠. 영화 아카데미 졸업하고 이제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애도 있었어요. 그래서 데뷔는 빨리 하고 싶었는데 데뷔되지 않아가지고 한 뭐 4, 5년 계속 시나리오만 쓸 수는 없으니까 영상 자료원에 취직해서 한 1년 정도 사무실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감독님들을 만났죠. 너 여기서 뭐 하냐? 야, 너 여기 왜 있어, 너? 이 얘기를 한 100번 정도 들으니까 도저히 여기서 못 있겠다. 그래서 나가서 또 시나리오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단편은 다 잘 됐기 때문에 별로 없었고 장편 할 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장편 처음에 들어갈 때 거의 6년 걸렸으니까 중간에 뭐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되는 투자도 안 되고 뭐 일단 달리기를 시작을 했으면 어쨌든 깃발은 찍고 뭔가 거기서 이제 뭐 한 뭐 더 반환점 돌아갈지 뭐 그런 다음 깃발로 갈지 그러니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어쨌든 뭐 되든 안 되든 어? 할 때까지 해보고 나서 뭐 냉정한 평가로서 내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래서 그만두더라도 근데 뭐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안 갔는데 그만둔다는 거는 너무 달려온 시간이 많아. 그러기에는 너무 온 거리가 너무 멀리 왔어. 내가 돌아가기에는 돌아가기에 멀리 왔으니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후퇴는 없다. 장렬하게 전사하거나 아니면 승리하거나. 제가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두 편. 아카데미 전에. 네, 그게 하나는 이제 상계동 올림픽의 짝퉁. 네. 네. 저는 좋은 말로 오마주라고 얘기하죠. 상암동 월드컵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경기장에 있던 그 난지도에서 쓰레기 줍던 분들이 철거될 때 그분들 이제 철거 용역이랑 싸우는 다큐멘터리를 찍었거든요. 근데 그거 찍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카메라 그때 VX1000인가? 6mm 처음 나왔을 때 그 카메라를 친구한테 빌려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간 날 용역깡패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그때 너무 순진해서 밤새도록 똥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 배수에 지는 막다른 골목에 다 모여서 비닐봉지에 똥을 두 봉다리 들고서는 용역깡패가 들어오니까 던졌는데 두 개 던지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5분만에 다 제압당했어요. 우리는 밑에 있고 용역깡패는 위에 있었는데 카메라를 많이 안 달아봤던 시절이어서 위에 있으니까 카메라를 들고 찍으면 찍힐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참 찍다가 너무 가까이 오니까 쇠파이프 들고 같이 막 싸웠는데 그때 저기 여섯 번을 꿰맸거든요. 맞아갖고. 근데 나중에 마을 주민들이 막 갈비뼈 부러지고 코뼈 부러지고 했는데 내가 카메라로 찍었으니까 소송하기 위해서 보적했는데 하늘만 찍혀있어. 근데 그걸 찍으면서 하나 느낀 거는 아까 이렇게 내가 하늘만 찍었던 것처럼 내가 조금 더 촬영을 잘 알고 뭔가 하게 되면은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더 많이 잘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처음 생각을 했고요.